있으니까. 마랑이 앉아 보시죠. 네, 여기 보시고 네. 질문에 답해 주시면 돼요. 네네네. 전에도 이슈였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다시 재점화된 그 마랑이 그 6대의 맞짱 있지 않습니까? 기자분께서 어그로를 잘 끄셨죠. 네, 엄연히 맞짱은 아니었습니다. 당시 상황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아, 그쵸.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올리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. 뭐 조작에 대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고요. 그냥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합숙자였던 현우랑 이제 운동을 한 상태에서 밥을 먹다가 그 상황을 이제 나가서 제가 좀 타일렀죠. 그 화면이 다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네, 그렇죠. 굉장히 애들이 착했어요. 공손해 보였고 그리고 또 그 이것만 좀 오해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제 형으로서 걔네들이 뭐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봐요. 핀 애들은 피잖아요. 뭐 자기들의 선택인데 뭐 어쩌겠습니까. 근데 제가 그렇게 나섰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빌라 단지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제 피면은 저도 어렸을 때 담배 피는 형들이 무서웠었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좀 가서 했던 말이 딱 이거예요. 여기서 피면 안 돼 얘들아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? 아 근데 반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애들이 너무나 착했고 약간 좀 당혹스러웠겠지. 왜냐면 이렇게 찍찍 모이면서 나갔기 때문에 형이. 근데 애들 여기서 피면 안 돼. 이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야. 저기 좀 안 보이는 곳에서 피면 어떨까? 이거 대신 담배는 내가 가져가고 너희들한테 담배값 줄게. 얼마니? 25,000원? 내가 따로 보렴.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들과 이해를 했어요. 아이들 이제 그 눈높이에 좀 험악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진짜 아니었습니다. 상탈은 근데 굳이 하신 이유가 뭐죠? 반반이에요 솔직히. 지금 와서 말할게요. 반반이었어요. 영상에 올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. 그 동생이 몰래 찍어서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저도 신기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타이르는 식으로 해도 그래도 좀 어중간하게 보이면 애들이 잘 집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입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냥 안 입었어요. 그러니까 벗고 간 게 아니라 벗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간 거죠.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간 거야. 또 마랑님 그 닉네임처럼 좀 뭔지 아시죠? 마랑에도 그걸 보고 애들이 위협을 느낀 게 아닐까요? 오우씨 말 중에 왕이라네. 이런 사건 때문에 진짜 어부지리로 이렇게 또 인기를 많이 얻으셨잖아요. 누구한테 가장 고마우신지 여쭤볼게요. 동생 현우야. 저는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재미있는 영상이라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봤어요. 이런 일이 있었다. 저는 제 딴에는 오지랖도 오지랖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좋게 얘기해줄 건 어른으로 좀 남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팬분이 해서 감사합니다. 끝났습니다. 시청분에 끝났었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하여튼 굳이 그곳에서 피워줬던 우리 중학생 애들 형이 나중에 만나면 안 좋다면 다시 사줄게. 형 친구도 그렇고 형 아는 형님들도 그렇고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형 후배라는 사람이 많은데 얘들아 다 먹으러 돌아가면 안 피는 거지. 뭐 너희들의 선택이겠지만 피는 것이 멋있어 보이겠지만 후회할 거야. 정말 너희들이 멋있음을 추구한다면 담배를 끊는 게 멋있다고.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네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